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 밸런스 보컬 강좌입니다. 오늘은 엣지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엣지 강좌란 여러분 핵심 포인트만 날카롭게 엣지 있게 알려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오늘 강좌는 노래할 때 성대접촉 조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핵심 포인트 강좌니까 꼭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대접촉 조절 강좌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성대접촉 2, 3, 5단계 강좌나 성대접촉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컬 밸런스 띄고 성대접촉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꼭 보시길 바래요.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거를 봤다고 치고 가정하고 그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대접촉의 조절의 느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대를 벌리고 호흡을 섞는다 라고 생각하면 하, 호흡, 하에서 하, 이렇게 소리를 섞는 거예요.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하 공기 100에 아 소리 100을 더하면 아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거 하에 아에 하 이런 느낌이 공기반 소리반 같은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딱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발성 능력이 좋을수록 그라데이션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조절했다고 치고 이거를 노래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핫한 노래 폴킴의 너를 만나라는 노래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폴킴의 너를 만나 그리고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두 가지가 요즘 노래가 참 많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시면 자 보세요. 너를 만나 자 따라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를 만나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너를 만나 이거 너무 심하죠? 너를 만나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살짝 호흡이 섞이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이런 음색을 내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감각에 집중을 하면서 공명적인 느낌, 그다음에 성대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너를 만나 아니고 너를 만나 아니고 너를 만나 이런 거 아니고 너를 만나 그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후렴 부분. 자, 후렴. 이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너를 만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너를 만나 이 정도면은 너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러면 너를 만나 너를 만나 뭔가 이 아, 아, 아이 정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너를 만나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성대접촉을 진하게 하겠다고 막 세게 그러면 소리가 좀 듣기가 좀 그렇겠죠? 아, 어울리지 않겠죠 노래와. 그래서 부드러운 듯 하면서 너를 만나 이건 아니고 너를 만나 이거보다 좀더 너를 만나 너를 만나 뭔가 그아 여러분 가래가 좀 끼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을 타나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부분 계절은 더불어 돌아 돌아 자, 이거 부분을 만약에 너무 계절은 이렇게 하면 너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계절은 이렇게 하면 너무 쪼여지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접촉의 느낌을 가져갈 것인가? 그 원곡을 참고해 가지고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계절은 계절은 약간 이 정도일까요? 서고 돌아 이 정도? 그 느낌 정도를 생각해서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뭔가 아, 아, 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타나봐 부분. 나 가을 타나봐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류재현님께서 부르시는 부분인데 좀 다르시죠? 이 부르는 느낌이. 예를 들면 나 가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 가을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네가 그나 자, 나
가을 떠나봐. 나 가을 약간 허스키한 느낌. 나 가을 호흡이 섞이면서 나 가을 떠나봐 이렇게 올리시죠. 그래서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네가 그리워진 하다가 이 밤 할 때는 딱 또 붙이시고 그런 차이들이 생깁니다. 노래에 나 혼자선 또 붙이시죠.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 기다리나 봐. 뭔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소리를 다르게 쓰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 안에서 캐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아 이렇게 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그 접촉에 따라서 살짝살짝씩 달라지는 그 음색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내봐야겠다라고 따라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을 타나바는 높잖아요. 좀 곡이. 그래서 이런 높은 곡들은 사실 따라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좀 더 음을 낮춘다든지 저음이나 중음을 먼저 연습을 하면서 점점 고음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고음을 더 잘하고 싶으시다면 보컬 밸런스 고음 잘하는 법 강좌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비교적 쉬운 너를 만나 같은 곡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너를 만나 이런 거는 따라 할 수 있죠. 너를 만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후렴 부분에서 너의 하루 더 널 서로 너를 만나 나 이렇게 너를 만나 이 정도. 근데 만약에 너를 만나 이렇게 되면 너무 조여지잖아요. 그 음색도 되게 다르게 들리죠. 아 그건 아니고 조금 더 호흡을 섞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내는 소리에 따라서 너무 조여지게 너무 진하게 내면은 조금 호흡을 섞을 필요가 있고 너무 호흡이 많게 너를 만나 이렇게 되면은 아 호흡이 너무 많다. 좀 더 음색을 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접촉을 조절을 하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연습해보는 겁니다. 가수가 부르는 게 되게 좋은 참고가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다르게 부를 수는 있지만 가수가 부르는 걸 참고하면서 접촉을 조절해보면서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접촉 조절을 하면서 연습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반복 연습이 중요해요. 결국은 네, 여러분 반복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은 성대접촉 조절의 단계를 조절하는 그 연습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여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성대를 하하하하아아아아아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을 해보면서 소리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이 답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끝.